이런 포장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고기도 만들어서 벽걸이 데코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박스 있죠? 박스를 이렇게 사각으로 잘랐는데 판을 만들기 위해서 자른 거예요. 처음에 할 때, 여기 좀 단단해야 되니까 신문지, 말아놓은 신문지 있죠? 그거를 박스 자른 거에다가 이렇게 붙일 겁니다. 글루건을 이용해서 칠해주고요. 말하는 신문지를 똑바로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사각 다 붙일 겁니다. 글루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신문지 말하는 거로다가 테두리를 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만 붙여줘도 판 자체가 단단해져요. 그리고 포장끈 있죠? 그럼 포장끈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맞춰서 자른 다음에 붙여볼게요. 이렇게 중앙에 바로 붙여줄 겁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여기에도 이렇게 잘라서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크기면 되겠죠? 대충 이 정도. 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쪽도 붙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칠해서 붙여주고요. 그리고 요런 부분 밋밋하잖아요.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포장끈을 맞춰서 자른 다음에 글루건을 칠해서 테두리를 다 붙여줄 겁니다. 이제 하나만 더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렇게 해서 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문지 자라는 거를 마지막으로다 이렇게 붙여주면은 깨끗이 돼요.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이렇게 깨끗이 붙여주면은 이거 판 자체도 아주 단단해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걸이 있죠? 글루건을 칠해서 고리를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붙여서 벽걸이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물고기를 만들려면은 포장끈 있죠? 보세요. 이렇게 마른 다음에 하나 더 해서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사이에 낀 다음에 그리고 맨 이쪽, 뒤쪽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껴주고요.
다음에 뒤에 부분은 밑에 쪽으로다가 이렇게 끼워서 나온 것들 있죠? 이거를 이렇게 잡아 당겨줍니다. 잡아 당겨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보세요. 요거 밑에 것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쪽 거, 끝에 거를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을 밑으로 내려서 요거 밑에 거 있죠? 요것을 요거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하고 뒤집어서 이쪽 거 이렇게 접은 다음에 밑으로, 그리고 요것을 요 사이 있죠? 요거 여기다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잡아 당겨줘요. 이 플라스틱 포장끈은 단단하기 때문에 물고기 만들고 그러면은 풍성하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지느러미 있죠? 지느러미 모양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르고 또 이런 모양을 내주면 되겠죠? 지느러미 모양.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뒤 꼬리 부분. 꼬리 지느러미는 아까 자르고 남은 거 있죠? 그것을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예쁘게 끼워주면 돼요. 끼워주고 뒤 꼬리 부분도 이런 식으로다가 잘라주면 되겠죠?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다가 아까 자르고 남은 거로다가 해서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꼬리도 잘라주면 되죠. 그리고 긁어를 칠해서 이렇게 눈알을 붙여주면은 물고기가 완성이 돼요. 이걸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녹색으로다가 풀 모양을 그래서 판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런 거는 글리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여러 개 이렇게 붙여주고 이 식으로다가 이렇게 풀도 붙였고요. 그럼 이제는 아까 물고기 만드는 거를 붙일 겁니다. 층 글리건을 칠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여기도 붙여주고 작은 물고기도 이렇게 붙여주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흰색 물고기도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물고기를 만들어서 한번 물고기 벽걸이 데코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집에서도 쉽게 재료를 구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만들어 보세요. 고맙습니다.